이것을 19장 오늘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버지, 아침마다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고 마음에 첫 시간에 간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광경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확신 안에 거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열립니다. 또 바로 우리가 휴거될 때 하늘이 열릴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그때 다시 열릴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셨다. 흰 말이 보이더라. 하늘에도 말이 있다. 하늘에도 말이 있는데 물론 이 말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 그들이 죽으면 영이 다 땅으로 내려가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말. 우리가 열왕기서에 우리가 보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들려 올라갈 때도 하늘에서 불말들이 내려왔습니다. 불병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워 있을 때 그 좋은 게하시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눈을 열어줄 때에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많은 천사들이 불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자기 동생이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주님이 너는 앞으로 개발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듣지도 못했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계속 주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눈이 뜨게 되고 귀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뜨게 되고 귀가 뜨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게 무슨 말인가? 내가 눈 뜨고 있지? 내 눈 감고 있나? 아니, 내가 귀가 뚫렸지? 귀를 감고 있나? 그러나 세상 말에도 소 귀에 경읽기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속 귀에다가 아무리 경을 읽어보세요. 경이 뭡니까? 성경도 경인데 읽어줘봐야 눈만 껌뻑껌뻑하고 속에 음식이나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거 먹기에 바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영적으로 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활동사진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니까 의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의,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8절에 보면은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을 타신 분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우리 지난번 6장에 보면은 6장에서 한 왕관을 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왕관을 하나 쓰고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만은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 나라의 모든 왕권을 다 받기 때문에 많은 왕관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은 원어를 봐도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나타나신 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나니라 한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 대신에 로드란 말을 썼는데 영어로 따지면은 로드가 L-O-R-D 다 대문자로 썼어요. 로드 대문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로드로 썼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이 영어로 로드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L-O-R-D가 대문자는 여호와고 L자만 대문자면 예수님인데 이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한 겁니까? L-O-R-D 대문자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거기 보면 Lord of Lords가 나오거든요. 그 L-O-R-D가 전부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19장 13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성경을 찾아본 것처럼 앞으로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그가 내려와서 발 아래 짓밟아서 그들의 피가 말고피까지 이르게 되고 그 피는 160마일 정도 되는 강을 이룰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14절에 넘어가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들림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 밑에가 불이 펄펄 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밟기만 하면은 다 불이 타버리는 거죠.
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 나비가 나비가 되기 전에 굼벼기처럼 굼틀굼틀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굼벼기처럼 움직이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게 변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것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말씀도 있고 현재에 일어난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일어난 말씀도 있는데 결국은 다 현재죠. 이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사실이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무리를 걷지 않았다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발을 내디디지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발을 디디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묻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들어도 발을 안 디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땅을 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밟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로 그를 따르는 물이라는 거. 또 에녹도 그랬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수만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랬거든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하늘이 한번 열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올 때 하늘이 열린다. 그럼 하늘이 뭐 문이 있는가? 하늘이 공간처럼 보여도 이사야서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고 발발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그를 주로 주라고 자백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지옥 속에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교회는 말이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한 사람들은 다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이에요. 군대에 영장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장을 받고서도 내가 군대에 조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래요. 이런 얘기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도 4대 의무가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4대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거의 예표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교육의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워도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 의무가 뭡니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납세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의무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것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만 해가지고 문제지 이것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병역의 의무, 싸우는 의무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군대로 부른 거예요. 군대로. 주님이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 의무를 안 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의 의무를 안 하다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근로의 의무를 안 하다 감옥에 갇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창살 없는 감옥이니까. 또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도 대중과외 속에 나오더라고. 창살 없는 감옥. 거기에 갇히게 되면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정부가 주는 의무를 아는 땐 당장 내 몸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은요 병역에 군대에 이미
징집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물론 에베소 6장에도 나오지만은 1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많습니다. 여리고성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들이 전부 여리고성이에요. 이거를 말씀을 들을 때 전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수는 내 옛사람이에요. 가장 큰 원수는 내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있는 사람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 소화해서 종 노릇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참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원수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우리의 원수죠. 그래서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어제도 읽어봤지만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이렇게 여긴 아가서죠.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 돌아오라 돌아오래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여러분 술렘 여인이 얼굴이 검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얼굴이 검다고 나를 놀리지 말라고. 그게 뭡니까? 햇빛을 많이 쏘여서 검은 거 아닙니까? 의의 태양이신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얼굴이 검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봅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술렘 여인처럼 볼품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신부고 다른 모든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에 둘러오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참 이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대답한 말씀 우리 기억하죠. 뭐라 했습니까?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근데 앰플리파이라는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지금은 이 말을 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림했을 때는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때는 왕국의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오게 될 때는 내 것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걸 다 빼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은 하늘에서 다스리지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잘못된 말씀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솔로몬의 노래도 봤지만은 10절에 가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은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아이 군대 같은데 여자예요, 여자. 여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참 달갛죠? 어떻게 달갛습니까?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유사시가 되면은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탄 군인과 같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변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엄청난 말을 타고 내려온다. 엘리야가 탔던 그 말일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탔던 그 말, 엘리사가 본 그 말일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걸 봤습니다. 우리 한번 그 요엘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장. 성경을 자꾸 반복해 읽다 보면요. 그러면, 깨달아지고 보여집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여러분 나팔절 기억나시죠? 나팔을 불면 그게 바로 나팔절, 장막절, 재림을 얘기하죠. 내 거룩한 산에서 위기를 알려, 이것도 재림이죠. 위기를 알려, 이 땅의 위기입니다.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거 바로 재림을 얘기하죠. 이는 주의 날이 오며, 바로 주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형의 날. 이건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얘기죠.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정말 부정적인 얘기고 나쁜 소식입니다.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마찬가지죠.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강한 사람들이라, 강한 사람들이라 나타난 걸 얘기하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말이죠, 내려올 때 불로 심판한다, 불로. 그럴 때 우리는 불을 밟으면서 갑니다. 우리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밟는 곳마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참 이거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도다. 당연하죠. 불을 밟고 가니까 화염이 불타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해 같으니, 심판을 받았으니까. 만물이 지나가, 만물이 결국 그들이 통과할 때 말이죠. 불이 지나가니까 다 말라버리는 거죠. 황폐해버리는 겁니다. 정녕 어떤 것도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도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이 나훔서나 에스겔서, 나훔서 1장, 2장 10절이나 에스겔서 20장 41절을 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사들 같이 다질 것이며 그들은 병사들 같이 성벽을 기어올 것이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앞장서가지고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그냥 무너지니까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말이죠, 들어가서 짓밟은 것처럼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체를 입었기 때문에 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칼 가지고 대적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다질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도적같이 오리라. 또 계시록에 앞에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오고 뭐 이런 광경이 계속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어제도 제가 미국 그 갈보리 체플 방송을 듣는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많은 걸 기다려야 된다. 그 왜 똑같습니까? 성령이 같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쓰니까 그들이. 그들이 똑같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참 어제 제가 그걸 딱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니까 또 이렇게 다른 종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는구나. 확신을 시켜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우리가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거기에만 얘기 있지 말고 이제는 일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칼빈이즘이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게, 금방 기억이 안 나네. 알메니즘이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구원만 가지고 싸우고, 구원만 가지고. 구원만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쏟는 거예요. 구원만 가지고,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구원.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매일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쏟는 거예요. 이제는 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쓰임받으죠. 근데 이거 사탄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참, 여기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 그 우리 계시록 6장 16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계시록은 이게 반복되는 얘기라 그랬죠? 이게 순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 네 번에 걸쳐서 기록해놨는데, 이 장면이, 이때 어떤 장면이라는가, 요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6장, 16절 보니까, 14절부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여기도 요엘서에도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면은 산과 바위들이 자기들에게 떨어져라 할까요? 자기들 떨어진 직사할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면 그냥 막 얼마나 떨리니 그걸 가려달라고 산들이 떨어지고 바위가 떨어져서 해도 가려주길 바랬으니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냥 모르고 있으면은 전혀 뭐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가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우리가 보통 칼 그러면은 자꾸 뭐 이순신 장군이 들었던 칼이라든가 대장간에서 만든 그 사람이 만든 철로 만든 칼을 생각하는데 모든 단어는 말이죠.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 말씀에서 해석이 되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창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3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꼭 뭐 예수님이 칼을 물고 오는 것 같잖아요. 이사야서 34장 34장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 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지금은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보라 그것이 이두매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의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매 땅에서는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이게 바로 불못입니다.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 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말씀만 하면은 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도 말씀하니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멸망시키는 것도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 그랬죠. 그가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빙빙 돌고 있잖아요. 빙빙 돌면서 지금 인력을 가지고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있는데 한 번 또 말씀하시면은 일어선다.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 일어서면 다 떨어지는 거죠. 돌던 게 일어서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만 하시면 뭐 칼 아니라 뭐 핵무기 이상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뭐 비행기에다가 무슨 미사일을 장착을 해가지고 가서 쏴야만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창조하신 주님이 그 무기들을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칼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2장에 봐도 주님이 그냥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냥 막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포도즙스를 밟는다 그랬죠. 14장에 나오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스를 밟을 것이라. 이 말씀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기를 이렇게 했어. 너는 왕 중의 왕이다. 내가 너를 왕 중의 왕으로 지었다 그럴 때는 a king of kings. 그러니까 그 K도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이 땅에서. 너를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2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킹 오브 킹스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문자예요. 전부가 대문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 또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신세계역이라고 해가지고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이게 뭐 캐트록에서 나오는 그 조케라고 똑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로드로 바꿔놨어요. LORD로 바꿔놨어요. 예. 거기는 그렇게 바꿔, 영어는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 속임수에 빠진 거죠. 결국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로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가 예수님이 여호와인 것을 저들이 인정한 결과가 됐죠. 예. 참 저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대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배교한 모든 종교와 또 정치계를 다 완전히 처부수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이 홀로 왕이신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보면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증오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증오 문학 중에 문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단 말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뭐가 잘못됐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요한계시록을 본래 하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신경들을 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없애기도 하고 못 보게 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참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이 땅과 하늘을 회복하는 것들을 가려놔가지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소망 없이 살게 됐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재림은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이제 유엔들과 유엔과 연합해가지고 소집이 되어서 거기에 아마겟돈으로 직결을 하는데 2억 정도 되는 군인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들과 그들이 이제 싸울 건데 결국은 상대도 되지 않고 그분 발 아래 다 지켜버릴 것이다.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 엄청난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군대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우리가 이 군대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휴거돼서 올라가서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또 기뻐하는 장소가 될 것이요. 보상이 없어진 사람들은 탄식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고 아담과 이브가 완전히 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된다.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떨어져 있는 몸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주님 저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에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식 날을 바라는 약혼녀지만은 그때 되면은 정말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본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다 끝마치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수의 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날에 이제는 우리가 여인의 모습이 아닌 군대의 모습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나라들을 다 인수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해서 문화를 남긴 만큼 우리는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함께 너희가 참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너희가 그의 이름을 부인하면 그도 너의 이름을 부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로 뽑힌 자는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군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예비군들 있잖아요. 예비군들 뭐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정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집하면 예비군들까지 탁 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은 언제든지 우리는 출동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올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할 때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함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 안에 능력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이것을 첫째로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함으로 아버지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이 일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 일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싸워질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제 의심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과 근심과 결박들 이 시간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 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늘 자유함 속에서 귀한 하루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하며 하나님의 이말 왕국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